안녕하세요.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아침 9시 21분 불금봉 핫 이슈 시간입니다. 먼저 추천 종목 샘표입니다. 샘표는 어제 장 마치고 단기 과열 종목 상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되는 바람에요. 샘표 식품과 샘표 이 두 종목은 같이 따라가는 종목인데요. 샘표 식품은 많이 상승했어요. 6% 정도까지 상승했는데 샘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미중 분쟁 격화에 따라서 샘표 같은 이러한 그 대두 관련 종목들이 수입이 중단되면 대두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요. 이 원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이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입니다. 지금 매수 타점에 아주 좋은 타점에 와 있습니다. 우리가 시초가 단타 매매로도 대응했는데요. 그래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수익을 시초가에서는 못 내지만 지금 핫 이슈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. 혹시 시초가에 매수하셨던 분들은요, 좀 추가로 더 매수해 줘도 좋습니다. 어제 종가 매매 종목으로 우리가 유니온 머티리얼 대응했는데요. 아침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. 여기서 수익을 나머지 내고 나왔고요. 어제 저녁에 시외 단일가 거래에서 또 수익 내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아침에 나머지 수익 내고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DPC 빅히트 엔터의 상장 소식 때문에 아침에 이 윗꼬리를 달고 나올 때 수익을 또 챙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. 지금 현재도 우리가 샘표 추천드린 이 샘표 잘 흐름이 가고 있는데요. 조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요. 조금 그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 더 해주시고요.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매수 타점입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서 93,000원 밑에서 떨어질 때까지 살짝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주 날씨가 좋은 금요일입니다. 오늘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투자하시고요. 성공 투자 부탁드립니다. 또 오늘 저녁에 불금봉 단타 및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공부 있습니다. 저녁 시간 기다려 주시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